아, 아 이거 자, 잘 보세요. 야, 진짜. 우와! 야, 오셨나요?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오셨나요? 추락님이라고 신입인데. 와, 오셨나요? 오셨나요? 진짜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오! 약간 서양인 같다, 맞지? 어우, 예. 어우, 좋네요. 진짜 이쁘. 몇 살이세요? 21살이요. 21살이요? 와우. 아, 근데 마음에 저랑... 들어가지 않을까? 저 정도면? 저 나이 아세요? 너무 이쁘신데? 모르세요. 어, 저는 올해로 30이고요. 9살 차이 나거든요. 그 혹시 재방송을 보셨나요? 보셨나요? 홍대에서. 아, 네, 보셨구나. 멀리서 본 적 있어요. 아, 실제로? 응. 그때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 어때요? 지금은 조세호 진짜 이렇게 연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서 조금만 봐도 돼요? 조세 거를 조금 제가 좀 봤거든요. 아, 진짜요? 아, 정말 이쁘게. 아, 진짜 이뻐. 탑이야. 그래서 그런데 네. 조세 거로 왜 들어갔어요? 가까이 와봐요. 좀 더 가까이 와봐요. 왜 들어갔어요? 재밌어요. 돈꼬쇼. 아, 돈꼬쇼. 아, 제가 보셨어요? 여자가 진짜 좋아한다. 돈꼬쇼는 못 봤거든요. 저도 한 돈꼬쇼 하는데. 저도 사실 거의 한 돈꼬쇼 하거든요. 일단 시작부터 저는 일단 돈꼬 시작해서 돈꼬 이 형 텐션 올랐네. 올랐다, 텐션 올랐다. 돈꼬로 시작해서 어? 하실래요? 어, 오케이, 좋아요. 뭐 어떤 거 하실 때 어떤 거 하실래요? 아, 뭐 노래 하나만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왕 미친 물도 달라고. 어, 이거 맞아요. 그냥 물까지 뿌렸네.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많이 목이 타서 그런데 생수 좀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형 진짜 하려 그러네. 야, 진짜 하려 그래. 야, 시키면 다 해봤지. 어, 형 빼는 거 없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자, 잘 보세요. 야, 진짜. 이거야, 이거! 이거야! 야, 잡을 수 없다, 짜쳐! 너 이거야! 잡네. 야, 잡네. 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잘 봤습니다. 지금 제 모습 어때요? 어, 잘하세요. 지금 제 모습 진짜 멋있다. 멋있으세요. 똥꼬쇼를 할 거면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굉장히 큰 거 같은데. 그래야지 어필해줘. 아니, 그리고 같이 옆에, 같이 옆에 서봐요. 잠깐만, 이쪽 서보실래요? 저랑 좀 서보. 어우, 와, 비율. 와, 키 진짜 크다. 와, 뭐야. 어떤가요, 여러분들? 잘 어울리는 한쌍 아닌가요? 와. 어, 너무. 그 수건 갖다 머리 좀 털어달라고. 아, 안 하보라고요? 아, 안 하보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 수건 갖다가 머리 좀 혹시 죄송한데 제가 손을 다쳐서 여기 보시면 머리 한 번만 좀 털어. 손이 너무 다쳐서.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머리 좀 털어주세요. 대사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아, 야. 감사합니다. 어때요? 야, 좀 더 달달해, 맞지? 근데 진짜 잘 받아주네요. 보통 이 정도로 미친 짓 하면은 솔직히 못 받아주거든요. 제가 살짝 한 사이코 하는데 진짜 이 정도 인성에, 이 정도 외모에 나이차만 극복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서른 살이 아니라 36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형 진지하게 보는데. 아, 뭐,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보이지.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안 됐을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남아주시고. 자, 꾸준히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일어나세요. 형이 아니야, 됐어. 됐어, 형 다 하잖아. 그냥 괜찮아, 하지 마. 아, 뭐 하지 마,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5, 8, 7, 안녕히 계세요. 와, 이 진심한. 근데 애초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같았어요. 아. 제발, 제발. 형 진짜 근데 찐텐이야. 이게 진짜 힐리어. 이번에 찐텐이었어. 마지막 분이요. 아, 저 이제 이분을 기대할게요. 솔직히 방금 전까지는 방송이었고 이분 리얼로 하겠습니다. 오, 마지막. 와, 뭐야? 우와. 사실 아까부터 계속 누구야? 누구야? 골반 뭐야? 신나린 신나. 어, 오셨나요? 아, 나리님 안녕하세요. 완전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탐방 갔었죠. 예. 그때 저 때문에 정지 당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맞아요. 죄송해요. 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 아, 좀 젖으셨네요. 아, 예, 제가 조금 네. 그 다한증이 있어가지고 아~ 그 이쁜 분들 좀 만나면은 좀 항상 이제 땀이 좀 많이 흥건하게 돼요. 아, 옷까지 이렇게 다 축축하게? 예, 제가 다녀왔어요. 약간 이런 스타일.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소룡이랑은 무슨 사이세요? 아, 소룡님 최근에 이제 합방한
디케이 개새끼야. 디키라고. 아, 야, 야, 내 거야. 아니야, 형. 야, 야, 야. 아, 디키라고. 근데. 네. 어, 좀. 우리 얼마나 못 봤죠? 머리가 빠진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잘 지내셨죠? 되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긴 하네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무슨... 아, 머리 제가 더워가지고 밀었어요. 손 들어봐. 아, 아니, 정말 잘 지내셨죠? 받아야 되는데. 네, 받아야 되는데. 네. 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 말할까? 나가서. 그, 뭐야.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기를요? 아, 창현님 대신에? 네. 왜요? 아, 그 창현이 형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제가 조금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구나. 나리님 지켜줘야 될 것 같다가 저를요? 네. 그래서 왔어요. 네, 어떻게 지키시려고요? 저요? 네. 아니 뭐 지킨다기보다 이제 창현이 형보다는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나. 지금요? 아 예. 아 네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아, 네. 아 진짜요? 네. 큰 거예요? 아 아니요. 아 이 새끼 안 되겠어. 아 여기로 부를게 여러분들. 창현이 형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왜 나와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래도 내가 해야 돼. 소룡이가 나린 씨를 이야기를 많이 좀 했어요. 제 얘기요? 우리 따로 모였었을 때 좋았냐? 물어보니까 아 형 좀 괜찮던데요? 아니 그 얘기? 아 너는 솔직히 말해봐. 아까 호감이 있었잖아. 그건 맞지. 왜 또 합? 어쩐지 안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에? 어? 아 집에 안 가려고? 협박을 하는데? 네. 나린 씨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귀찮아. 아, 야, 너 말이야, 이제 말이야. 발 씻겨 주실 때. 아까 발 크시가 있으시는구나. 어쩐지 약간 술 먹을 때 신나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신나리 씨는 약간 좋아하는 남성상이 어떤 상인데요? 약간 목소리가 좀 좋아야 되고, 어깨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 솔직히 머리 오늘 또 이렇게 잘랐는데. 어떤가요? 또 오랜만에. 섹시해요. 그럼 나린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뜨거웠어요. 어? 뜨거웠다고요? 일단 솔깃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그 신하씨 잠시만 한 입만 빠져보고 우리 좀 그 얘기를 하자. 너 솔직히 말해. 공감 있어 없어? 내가 딱 말해. 아 솔직하게 말해. 남자답게 개새끼야. 내가 말해. 야 왜 이렇게 떨어? 근데 아니 있지. 아 근데 얘 진짜 있어. 형아 얘 진짜야. 얘 있어. 야 니가 자꾸 그리고 너 하고 싶어. 흥이 솔직한 거 그냥 하지 마. 근데 보니까 신나니 씨가 약간 막 이제 리드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 같아. 원래 욕 패티시 있어. 맞아 맞아. 씨X라! 이렇게 하라니까. 아 그 정도는 욕은 하면 안 되겠지만. 안녕.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을 잘 못 놓아요. 조금 말을 좀 놓아도 될까요? 네.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그냥 밥 한 끼 먹고 싶어. 괜찮아? 오 갔다 와. 씨발년이 존나 지랄하네. 아 상남자 나가야 되는데. 아니 뭐해 개야. 좀 약간 나린 씨한테 마음이 있어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나린 씨 생각이 저희는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예. 저의 생각이요? 예, 네, 진짜 어떤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가 아닌가. 왜냐면 소룡님이 방송에서 저를 정지를 하셨더라고요. 왜? 뭐라고 정지를 했다고요? 정지를 하셨더라고요. 다시는 신나리님과 합방 안 할 거라. 방송이니까. 나린 씨 좀 지켜주고 싶어. 왜냐면 너무 억울하고 끌리고 막 그러니까 소룡아 좋았냐 막 이러고 하니까 나린 씨한테 피해갈까봐 그랬던 게 있었거든. 되게 마음이 되게 깊어요. 너 정치 지금 왜 했어요? 아, 그 또 뭐 말 나올까봐 그런 거야. 맞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한테. 소영님이 방송에서 개인 방송에서 약간 신나진님 몰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아, 그건 안 했는데요? 어, 그래요? 뭐 안 했어? 달달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나리 씨가 이소룡 씨가 그만큼 시청자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 케미가 나오고 뭔가 두 쌍이 딱 볼 때 뭔가 아름다운 커플처럼 보여서 그렇게 찍은 게 아닌가. 그때 어깨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야! 뭐하는 거야? 새끼들아! 진짜로 이 사람들 아무도 준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저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소영님의 장점 누구 말해줄까? 일단 마음이 존나 깊어요. 보기엔 다르게 여자 마음에 절대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남자 BJ들 다 더러워요. 하지만 보세요, 순수 그 자체. 한 사람만 바라보는 바보 그런 느낌. 뭐야 이게? 개새끼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어필을 해야지. 아니 10초만. 10초만 오는 거. 자, 보세요. 시작. 왼쪽에 개. 마지막 한마디 하자.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진짜 남자로서. 남자로서. 뽑아줘. 뽑아줘. 아유. 어디로 맞지? 다리를. 아, 그렇게 가야 되고. 있을 것 같아? 제발. 있을 것 같다고? 어. 믿어? 있을 것 같아. 3 2 방송 도와주신 진짜 나이스. 아 근데 나는 방송 봤지만 둘이 케미가 존나 좋아. 맞아. 그래서 그래. 방송으로 좀 이제 그리고 그때 뭔가, 최고 시청자 몇 명 찍었어요? 전 많지? 그래 17,000명. 자 이걸로 빌리시고 뭐 방송 안 할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 둘이 앞으로 좋은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오빠 동생으로서 잘 지내자. 모든 사이로. 아 고맙습니다. 아, 오늘 나와준 또 역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피, 가을, 또 누구죠? 은지. 은지. 추랑. 추랑. 이렇게. 그리고 오늘 찬은아린. 찬은 캐리. 와. 재발견. 어? 근데 형 왜 이렇게 안 떠오르겠어요? 대박. 아! 저 그러면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아 뭐야. 제 영상 올리실 때 오른쪽 상단에 창맨 비비큐. 아 소개팅엔 창맨 비비큐. 한 번만 오늘만큼 했어요. 잘했잖아요. 알았어요. 형의 사용법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우 갖다 쓰셔도 되니까. 예.